안녕하세요, 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가 더더마쿤과 함께 오랜만에 라이딩을 했었는데요. 고모리방에서 이제 인간계 수문장 전투력 측정기인 제가 더더마쿤의 한번 전투력을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벌써 시작부터 벌써 범상치 않은 표정의 더더마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앞선 매우 강력한 라이더들이 미친 듯이 소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본격적인 고모리방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매우 하이한 페이스로 달리고 있는데 과연 본격 라이딩 어떻게 될지 한번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네, 고모리방을 실제로 참가를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고모리 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타면서 중간에 어필이 하나 있다는데 그게 대체 어디지? 하면서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예, 앞에는 지금 스티 스미스 팀의 박준영 선수, 박준영 훈련 부장님께서 끌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몸이 이전에 굉장히 높았었던 폼을 회복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미친 듯한 페이스로 끌고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제가 윤중원의 늙은 버전, 늙중원이라고 불러드리고 있는데 이 늙중원 박준영 선수가 굉장히 강력 페이스로 끌고 있고 그 뒤를 이제 제가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뒤에서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 같이 지금 가고 있고요. 단지 지금 제 뒤에 바로 있는 더더마쿤이 이제 붙어오고는 있는데 지금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래도 파워 영역대가 높아지다 보니까는 그렇게 편안한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늙중원 선수가 네. 늙중원 선수가 저에게 로테이션을 옮겨주면서 제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저의 장기자랑 가장 낮은 자세 TT 자세를 이용해서 앞에서 끌고 있고 따라서 뒤에서 붙어오고 있는 2번 주자인 더더마쿤은 더욱더 이제 공기 저항을 밟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잘 붙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참 달리고 있으니까 어디선가 익숙한 풍경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아 여기 스티 스미스 팀 라이 때마다 오는 그곳이구나 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축석 고개라고 하는 축석 옛길을 따라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아 거기가 거기구나 라는 걸 이제 슬슬 깨닫기 시작하고 앞에 더더마쿤을 다시 보내놓고 뒤로 천천히 롯데를 넘겨주고 받아놓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얼마 안 돼서 바로 축석고개 옛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축석고개 같은 경우는 이제 신 길이 뚫리면서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 되어서 이제 라이딩을 할 때 주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불태우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 고모리 코스에서 유일하게 약간 실력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최선두에 있는 더더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른 선수들이 붙어가기 시작하는데 옆에 용민님께서 변속을 실수를 하면서 이제 변속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약간 뒤로 흐르는 와중에 하지만 잘 붙어오고 계십니다. 자 지금 더더마는 오르막이 시작되면서 바로 뒤로 로테이션을 넘겨주고 붙고 있고 저 또한 최후미로 이동해서 최후미에서 이제 다 함께 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약간 높은 페이스로 진입을 했나 했는데 지금 최선두에는 스티스미스의 이학재 선수가 끌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페이스가 아닌 적당한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후미 모습을 보면 방금까지 성질을 끌고 오르막에 진입한 더더마의 약간은 머리가 오른쪽으로 약 10도에서 5도 정도 꺾인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이는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이제 힘이 빠지게 되면 머리가 한쪽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죠. 자 더더마쿤 하지만 잘 붙어오고 있고요. 지금 앞에서 약간 페이스를 늦추면서 파워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지 않은 상황 다같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곧이어서 다른 선수의 어택으로 이어지곤 하는데 바로 네 늙중원 박준영 선수가 앞에서 어택을 치기 시작하고 파워가 순간적으로 480W, 500W 가까이 파워를 인터벌에 치면서 제가 쫓아가게 되고 있고 뒤에 더더마쿤은 다시 뒤로 옮겨가게 되고 제 뒤에는 현재는 지금 로켓레이싱 팀 소속인 네, 최근호 선수가 즐겁게 웃으면서 뒤에서 붙어오고 있습니다. 네, 파워대 400W, 450W로 지금 열심히 앞에 늙중원 박준영 선수를 붙어가고 있고 자 이때 초반에 약간 체인 트러블로 뒤에 뒤쳐지셨던 네, 용민 선수가
앞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 선수를 또 잡아내겠다고 앞에 늙중원 박준영 선수가 끌고 가고 있고, 거기에 제가 붙어가고 있으면서 그 뒤에 있는 다른 선수들은 다 같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 제일 뒤에 지금 흰색 헬멧 쓰고 있는 더더마쿠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네, 더더마쿠는 지금 뒤에 쫓아오고 있는 추격 그룹에 붙지 못하면서 안녕 빠이빠이가 되고 있는 상황. 자, 지금 최근호 선수 및 이제 그 이경근 선수를 비롯한 다른 이학재 선수의 제 추격조도 약간씩 거리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최선두에 있는 그 용민 선수와의 거리는 약간 벌어져 있지만, 그래도 지금 박준영 선수가 앞에서 계속 끌고 갖다 붙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저는 그냥 뒤에서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서 붙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최대한의 얼음막에서 페이싱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 뒤에서 붙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쯤에서 카운터 어택을 치면 참 좋겠지만, 제 심박은 현재 193, 거의 저도 맥스 아웃풋을 냈고 있기 때문에 제발 이 상태에서 어택만 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붙어가고 있을 때, 어택한 용민 선수를 잡아낸 지금 늙중원이 잡아내고 그 뒤를 제가 이제 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파워는 약 300W에 350W 정도 가져가고 있고, 뒤에 이제 추격 그룹은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는 상태가 되었죠. 더더마코는 이제 아까 떨어져서, 네, 지금 뒤에 후미 화면상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끼리 가는가 아니면은 뒤에 그룹을 붙여서 다시 가는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저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어택을 치진 않을 거고, 이제 늙중원 선수가 어떤 오퍼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향후의 행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더 이 상태로 끌고 가느냐 마느냐, 자, 어떻게든 빨리 네고시에이션을 해주라는 간절한 기다림을 하고 있는데, 파울이 조금 낮추니까 뒤에 이제 스티 스미스 큰형님이신 이경근 선수를 함께 같이 가자는 네, 같이 데리고 가자는 오퍼를 통해서 힘을 빼고 이제 다 같이 다시 모여서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룹이 다 같이 모였지만, 아까 오르막에서 떨어진 더더마쿠는 그룹에 합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이제 더더마쿠의 전투력을 측정하려는 제 영상은 여기까지가 됐고요. 네. 여기까지가 돼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전투력을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더더마쿤 없이 이제 라이딩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스프린트 경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형 마비 코스믹 SLR 휠로 교체를 했는데, 오르막 평지도 이렇게 좀 잘 달리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이 휠에 대한 리뷰라든지 정보 같은 것도 제가 또 다음에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안나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